안녕하세요, 포카나입니다. 2024년 9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 9월 26일 상한가 급등주의시장 테마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 잘하셨나요? 자, 오늘은 반도체주의 날이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가 8% 정도, 물론 뭐 중간에 잠깐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8%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가 4% 정도 올랐죠. 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관련돼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HBM이나 CXL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는 하루였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좋았어요. 물론 뭐안 움직이는 종목이나 하락하는 종목들은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은 그래도 상승한 종목이 훨씬 더 많은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미국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한1% 넘게, 예, 1.4%, 예, S&P가 한0.8% 정도 올라 있으니까 아주 오늘 분위기는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선물 같은 경우도 오버를 했기 때문에 매수로 내일 아침에 한번, 예, 좋은 장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컨텐츠도 올려드렸거든요. 주식이 지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선물을 공부하세요. 네, 분명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예, 손해나는 거는 안 가르쳐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식보다는 선물이 훨씬 더 낫더라고요. 제가 아까 네, 움직이는 걸 봤을 때도 그렇고, 시장이 너무, 그러니까 흘러가지만 않는, 그러니까 계속 횡보해서 흘러가지만 않는다 그러면은 뭐 매수하고 매도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오늘 막판에 선물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걸 보면서 아, 이제는 주식은 조금 더 줄이고 이제 선물로 해야겠구나. 예, 그게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주식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예, 주식 매매 많이 하고 나면 머리가 띵합니다. 그래서 아, 이제 좀 방향을 좀 바꿔야겠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자료실에, 강의 자료실에 올려놨으니까, 그리고 컨텐츠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미국장부터 볼까요? 미국장은 혼조였죠. 예, 미국장은 혼조였습니다. 지금 다우존스 산업지수 같은 경우는, 예, 조금 밀렸어요. 지금 0.7%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오랜만에 좀 빠졌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지금 살짝 횡보 자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감이 됐죠. 근데 오늘 나스닥이 한1% 정도 오르게 되면은 이제 다시 정고를 향해서 갈것 같아요. 18,250 돌파하고 세게 움직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한번 크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선물. 예, 오랜만에 선물 세게 올랐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떨어지는 날, 지금같이 이렇게 하락하는 날도 물론 수익이 크죠. 그죠? 이렇게 하락하는 날도 있지만 변동성이 큰 이렇게 상승하는 날도 좋아요. 오늘 추세에서도 돌려놓고 확 올라왔는데 분위기 괜찮죠? 자, 아침에 움직임 나온 것들 한번 볼까요? 자, 아침에 살짝 밀렸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쑥 밀렸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매수, 매수, 요거 매도, 요거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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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요거 매도고요. 그 다음에 쭉 여기서 계속 누르긴 했지만 추세가 매수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외인들이 매도를 안 쳤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그리고 막판에 선물 크게 올랐습니다. 그쵸? 이런 것처럼 선물의 방향을 알면 오버하는 것도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날은 물론 뭐 내일 주식도 좋겠죠. 예, 주식도 좋겠지만은 실제 선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실하게 올라오면, 예, 내일도 분위기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추세 신호 한번 볼까요? 추세 신호. 자,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아, 요거 차트 환경 설정에서, 네, 갭보정 해놓으면 보기 편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갭보정을 해놓고 보면 아침에 살짝 올라오다가 살짝 밀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계속 매수가 나왔어요. 그죠? 매수, 매수, 요거 살짝 매도, 매수.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여기서 처음에 이제 매수 신호 쭉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서 매도 신호 나왔잖아요.
매도 신호 나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고 여기서 매수 신호 뜨고 매수 신호 뛴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여기서 매도 신호 뜨고 매도 신호에서 쭉 횡보하다가 조금 하락하니까 여기서 매수 신호 뜨고 그죠? 움직임 나오는 것들 사드 신호랑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추세 신호들 특히 이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올 때 요건 저점에서 아주 잘 나왔죠. 그죠? 예, 요런 것들, 요렇게 이제 크게 떨어지는 것들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선물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는 조금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면 여기가 지금 파란색이기 때문에 매도를 치시면 되고.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안정이 되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크게 크게 매수.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또 크게 매수.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였죠. 예, 계속 매수. 여러분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를 하신 분들 크게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주식이, 이제 호가가 좀 얇고요. 호가가 얇고 지금 막 세력들이 장난들을 많이 치니까,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히려 선물을 갖다 한 계약이나 두 계약 정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제 여유 자금이 좀 있어야겠죠. 그죠? 네. 자, 지수 한번 볼까요? 지수. 자, 코스피 지수는 오랜만에 2.9%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6% 올랐어요. 지수 계속 올라오고 있고 나쁘지 않아요. 미국장도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잘해서 여러분들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제약이 뉴스가 있었어요. 그쵸? 리포락셀. 중국의 위암 시판 허가 나왔다는 것 때문에 급등을 한 다음에 뭐상 찍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요거 움직임 나왔고 메타 오라이언 공개한 것 때문에 VR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하이소닉 움직임 나왔고요. 지메트릭스 같은 경우는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 후보 물질의 유효성을 갖다가 국세 할수술지에 게재를 했다는 것 때문에 아침에 상한가 들어간 거고요. PMT 네오셈 요거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반도체 관련한 종목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하고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3 12단을 갖다 양산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오늘 8% 가까이 올랐죠. 그죠? 예, 빅텐츠 움직임 나왔고요. 빅텐츠는 특별한 이슈 없습니다. 지금 3일 동안에 중국이 한 10% 가까이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이 올라오면서 미국도 같이 움직임 나오는 것 같은데 아주 중국이 지금 경기 부양 때문에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마이크로트나노 시작하자마자 상 들어갔죠? 예, 요거 PMT. 네오셈 이세 종목은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지금 15% 정도 시간에서 올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세계 최초 HBM 3 12단 요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 대화제약은 리포락셀 중국 위안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하이소닉은 메타 차세대 MR 안경 시제품 오라이언 공개로 VR 테마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진매트릭스는 차세대 대상포진 후보물질 유효성 국세 학술지에 게재됐다.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특징주가 뜨고 예, 그 순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들입니다. 자, 오늘 외인기관 많이 산 종목들 SK하이닉스 역시나 외인들이 미친 듯이 사버렸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는 실제적으로 외인들은 크게 먹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뭐 하겠죠? 그죠? SK하이닉스는 외인들이 200만 주를 샀어요. 외인들이 오늘만. 별 변동성 없었는데 기관에서는 47만 주. 물론 그 전에 외인들이 매수를 한게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15만 원대 다시는 안 오죠. 예, 아마 당분간은 안올것 같아요. 15만 원대 그냥 이거 쭉 가져가서 또 20만 원 근처에서 예, 정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시간으로는 조금 밀렸네요. 예. 어쨌든 요거 SK하이닉스 기관에 같이 산 종목이고요. LG 디스플레이 오늘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계속 빠졌지만은 오전에 이거죠. 기관이랑 웨인이랑 같이 수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와요. 예. 요게 기관이 15만 주, 웨인이 20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고, 장중에 움직임 나올 때 말씀드렸죠. 신한지주. 예. 신한지주도 지금 8% 가까이 올라왔나요? 지금 은행주들이 전날 급락을 했었거든요. 예, 전일 급락을 했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신한지주도 기관이 11만 주, 웨인이 55만 주 매수를 했고요. 메리츠금융 요거 밸류업 관련한 종목이죠. 기관이 10만 주, 웨인이 15만 주, 예, 매수를 했습니다. JB금융 전북은행이죠. 예, 요것도 지금 은행주들이 많네. 우리금융도 그렇고. 오늘 은행주들을 갖다가 기관이랑 외인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많이 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포트폴리오에는 LG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나요? LG 디스플레이 원래 잘안 보는데. LG 디스플레이 그죠? 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들어가 있고, 메리츠금융지주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지켜보세요. 이거 신고 갈 거예요 아마. 그쵸? 메리츠금융지주. 네,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고, 요거는 이제 배당까지 노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배당이 오늘까지인가요? 예, 내일 사면은 배당 받네요. 어쨌든 배당 관련한 종목으로도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연 4번 배당 주면은 이번에 배당이 나오죠. 그죠? 3, 6, 9, 10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고, 뭐 여기서 본다 그러면 뭐 SK하이닉스죠. 무조건 SK하이닉스 보고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는 오랜만에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게 끝이라고 봐요. LG디스플레이는 원래 잘안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자, 2024년 9월 26일 외인기관 수급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PSK. 예, PSK가 올라왔네요. PSK. 요게 11% 올랐고, 기관에서 16만 주 매수를 했네요. 요것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HBM 관련한 종목. 오늘 HBM 관련한 종목들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펩트론.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기관에서는 4만 주, 웨인이 14만 주를 매수했고요. 덕산네오룩스 요거는 기관에서 12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11% 올랐습니다. 아침부터 요것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하게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 장중에 움직임이 나올 때, 장중에 움직임이 나올 때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특히 포트폴리오 같은데 넣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아침장에 보통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연속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예, 계속 보시고요. D&D 파마텍인가요? 예, 요거는 웨인이 11만 주 처음으로 매수했네요. 웨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SK 스퀘어 요거는 기관에서 11만 주, 웨인이 한 8만 9천 주 정도 매수했네요. SK스퀘어도 신고가는 아니네요. 얘도 이제 바닥에서 슬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오늘은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가지고 STI 요거 기관에서 12만 주 매수했습니다. 자, 요런 종목들 전부 다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많죠. 2차전지 주가는 빠지고 반도체,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뭐 저장을 해놓을 만한 거는 뭐그 정도, 덕산네오룩스 정도. 예, 덕산네오룩스 그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이건 벌써 들어가 있네요. 자, 어쨌든 외인들 기관을 사는 것들을 잘 보세요. 그런 종목들이 살짝 눌렸을 때 계속 매수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돼요. 자, 오늘 신고가 친 종목들 한번 보죠. 빅텐츠. 빅텐츠는 지금 상 들어왔는데 이게 왜상 들어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뉴스가 없는데 호가도 얇게 계속 올라오다가 자, 여기서부터 갑자기 물량이 터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급등을 한 겁니다. 예, IM.
예,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이고요. 폰드그룹, 폰지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회사죠. 중국인데 이것도 오늘 아침에부터 계속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점심때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더니 확확확 올라와서 계속 움직임이 나온 거고, 데이터 솔루션 이거는 아침에 일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세요. 양봉 나온 다음에 겁나 패죠. 예, 양봉 나온 다음에 일단 패대기. 양봉 나오고 패대기. 양봉 나오고 패대기. 또 올라오면 패대기. 계속, 그나마 그래도 좀씩 좀씩 올라오는데 수급이 들어오면 계속 패대기. 마지막에 동시호가에 조금 올려놓고 시간외로도 올려놨네요. 데이터 솔루션 솔직히 저는 상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요것도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뉴플렉스, 요것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 아닌가? 아, 요거는 헤드셋 쪽인가 보네요. 예. 삼화전기도 오늘 아침부터 세게 움직임 나왔고, 대체적으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랑 그런 종목들이 세게 올라왔고,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특별한 뉴스 없는 것 같은데. 아, 요것도 예,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 데이터센터 수혜주로 해서 올라온 거네요. 그쵸? 아침부터 계속 움직임이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침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계속 여러분들이 오후까지 시장이 좋으면 계속 보셔도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움직인 종목들이에요. 자, 2014년 9월 26일 상한가급 등주 이슈 테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2나노, 아이고야. 마이크로 2나노가 아침에 제일 먼저 올라왔죠. 네, 마이크로 2나노. 자, 마이크로 2나노가 아침에 거래량이 점점 없다가 갭으로 떠서 한번 뺐다가. 그쵸? 예. 고가가 7%인데 저가가 마이너스 뭐니까 7% 정도 뺐겠네요. 그쵸? 7% 정도 뺐다가 예, 다시 올려서 상한가 끝. 요거 마찬가지. 예,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스, SK 하이닉스, HBM3 12단 관련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화제약, 락포락셀 중국 위암 시판 허가 획득 소식으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것도 뉴스 뜨고 급등을 했다가 지금 엄청 흔들어댄 거예요, 이게. 예, 엄청 흔들어대다가 결국에는 장중에 뺐죠. 장중에 뺐다가 상한가 찍고 다시 빠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상치기 들어간 겁니다. 상치고 그냥 빠졌다가 여기도 상치고 빠지고 계속 이러더니 막판에 상 붙어버렸어요. 리포락셀 중국 위암 시판 허가 획득 소식으로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하이소닉. 자, 이 하이소닉 같은 경우는 HR 관련한 종목이고요. 예. 오라이온 공개. 예, VR 테마, MR 테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쵸? 하이소닉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이것도. 급등을 했다가 거래량 터진 다음에 박살 냈다가 점진적으로 올라와서 상한가. 그죠? 이것도 실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면 이거 토 나옵니다. 토 나와. 엄청 흔든 거예요, 이것도. 거래량도 별로 없는 상황이고. 그죠? 진메트리스. 차세대 대상포진 백신 후보물질 유효성 입증 결과 학술지에 재개됐다는 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는데 이것도 아침에 제일 먼저 얼음이 됐고요. 얼음이 된 다음에 위에서 뺐죠. 이것도 고점에서부터 한 6, 7%, 7% 정도 뺐네요. 항상 이 정도는 빠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자, 요거, 네, 진맥트리스입니다. PMT. 이건 아침부터 세게 움직임 나온 거죠. PMT는 반도체 관련한 종목은 제가 아침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겁나 빠르게 상치했다가 빠졌다가 다시 상 들어갔는데 아침에 움직임들이 겁나 좋았죠.
빠르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래서 PMT도 말씀드렸고, PMT랑 같이 움직임 나왔던 건 네오셈. 네오셈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갭떠가지고 빠졌거든요. 예, 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쭉 올라와가지고 오후장까지 계속 올라와서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추세선 따라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 보시면 되는데, 고점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면 실제적으로 지금 한 6, 4% 정도? 예, 4% 정도 빠졌는데,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챙겨가면서 하는 게 맞아요. 계속 가져가면, 예, 조금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네오셈, 빅텐츠. 자, 아까 말씀드렸죠. 미디어 관련한 종목이고, 거래량 너무 없는 종목. 예. 뭐, 분 거래량이 9,000주 뿐이 안 돼요. 1분에. 7,000주. 예, 이런 거는 매매 못 해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죠. 1분 동안에 거래되는 양이 너무 적어. 근데 올라와서, 예, 상한가 들어왔습니다. IM. 네, 요거, VR 관련한 종목이죠. 예, IM VR 관련한 종목입니다. 예, 메타버스, VR. 예,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뭐, 요거는 이슈가 있나요? 중국의 화창과 복합동박 및 하이엔드. 연동성 박적층 필름? 아이고야, 어렵다. 사업을 갖다 업무 체결을 했다는 뉴스가 있었나 보네요. 그 뉴스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건데, 여기에 보면 9시 38분에 뉴스 나왔네요. 그쵸? 예, 9시 38분에 나왔는데 벌써 이미 9시 38분이면 떴죠. 뜬 다음에 뉴스 뜨면 빠져요. 이런 거 많다고 그랬죠? 뉴스 뜨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미리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폰드 그룹. 요거는 중국 관련한 종목이고요. 중국 관련한 종목, 예. 중국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다. 뭐 이것도 아침에는 움직임이 없다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폰드 그룹. 요게 폰드 그룹이랑 그다음에 코엘 패션. 그쵸? 같이 움직임 나왔던 거죠. 그쵸? 데이터 솔루션. 자, 윤 대통령이 국가 AI 총력 선포, 예, 마이크론 어닝 서프라이즈, 거기다가 그 데이터, 뭐, 미국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그렇게 모은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같이 움직임 나온 겁니다. 데이터 솔루션, 예, 세게 움직임 나왔죠. 뉴플렉스. 자, 뉴플렉스는 MR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오라리언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움직임 나온 건데, 요런 것도 뉴플렉스도 지금 이게 수급이 들어올 때 잘못 들어가면 계속 물리죠. 그죠? 계속 물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자, 삼화전기. 자, 미국 마이크론 깜짝 실적. 거기다가 AI 데이터 수요. 예, 그 관련한 걸로 해서 삼화전기 올라온 겁니다. 시간외로 3% 올랐네요. 요것도 아침에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삼화전기 움직임 나온 다음에 꾸준하게 꾸준하게 계속 올라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내일 봐야 될 종목은 글쎄요. 마이크로2나노는 더갈것 같고 오늘 반도체 끝나면 그쵸? 예, PMT, 네오셈 얘네들 일단 더갈것 같고, 나머지는 내일 봐야 될것 같아요. 예. 진맥트리스도 빠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발표됐으면 이제 상황 끝난 거죠. 뭐,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014년 9월 27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보죠. 광명전기 한번 볼까요? 자, 광명전기 오늘 뉴스 있습니다. 시간의 전력설비 테마 상승. 예. 최대주주 변경, 주식 양수형도. 무궁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가 양수인이래네요. 이것도 내일 또 날아가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요즘 M&A 이슈 하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광명전기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최대주주가 변경이 된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오고. 경창산업. 자, 요거, 페달 오작종. 예, 페달 오작종.
예, 오작동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뭐한데, 거래량이 원래 없는 종목인데, 시간으로 상 들어갔습니다. 경창산업 자동차 부품주죠. 예. 내일, 글쎄요, 고점에서 무너질 것 같긴 한데, 예, 어쨌든 요것도 잘 지켜보시고요. 뉴보텍. 요거 폐기물 관련한 종목, 바닥에 있는 종목이고요. 누가 그냥 한꺼번에 샀네요. 그냥 요런 거는 패스하셔도 돼요. 상신 브레이크. 자, 페달 오작종 방지 관련한 걸로 해서 국회 본격화, 예, 국회 입법 절차 본격화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상신 브레이크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아, 한중 엔시스. 한중 엔시스. 예, 한중 엔시스도, 예, 페달 오작종 관련한 종목 3%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리고, 율촌도 그쪽인가요? 어쨌든,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고요. 뉴버텍도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왔을 수도 있겠다. 그죠? 예, 얘도 자동차 부품주도 있으니까. 제이 일렉트릭. AI 수요 기대감, 네, 전력 설비 테마로 해서 움직임이 나온 겁니다. 시간외로 9% 올랐고요. 바이오다잇. 자, WHO에서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 개정안 속에 로슈 검사 단계 추가에 따른 기회요인 보였어. 뭐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뉴스가 있나 보죠? 로슈, 예, 점찍은 1등 기서. 1등 기술, 요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네. 그죠? 예, 요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뉴스 특징주 뜨고는 아마 죽었을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확 올라왔다가 죽은 걸로 기억하는데, 바이오다인 이슈 있고요. 한중한시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달 오작동 방지 굴런 거고요. 홍성그룹. 자, 경기부양책 오늘 빠졌는데 올라왔네요. 동전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화전기 아까 말씀드렸죠. 데이터 센터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S바이오메딕스. 자, 중증 하지하혈 치료제 1, 2 이상 임상 결과 예, 유효성 확인됐답니다. 그 뉴스가 나온 다음에 예.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약하게 움직임 나왔네. 이 정도면은 보통 예, 시간으로 상 들어가는데 못 들어갔어요. 3%. 율촌 자동차 부품 관련한 종목이죠. 특별한 뉴스 없습니다. 자, 내일 글쎄요. 광명전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땐 경창산업은 한번 정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요거 다시 테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신 브레이크. 예, 상신 브레이크도 같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 좋았고요. 그다음에 뭐 내일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 잘 보고 여러분들이 대응해서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